못 살 이유가 없다. 그래서 다시 그 서른 살 넘어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직자가 되죠. 그러면서 이 프랑스도 들어갔다가 로마까지 들어가고 예수회를 창시하죠. 그래서 예수회에서 영성 수련회 이런 것 때문에 IHS는 예수회 상징이죠.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. 또 상관적으로 인이라는 것도 적혀있어요. 그럼 I는 라틴어로 예수, M자는 나사렛, R자는 레이, 왕이라는 뜻이고 맨 마지막에 I는 유대인, 후디오, 아니면 이스라엘의 약자를 정리하면 나사렛의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발시간을 쓰고 올라갈 때 그 조롱당하셨죠. 제가 나사렛의 예수인데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래 이런 게 상징적으로 붙어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 인미가 적혀있는 거는 나사렛의 왕이다 예수는 그런 뜻이고 IHS는 예수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. 여러분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